대구의 경우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활기찬 금요일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네, 지금 스튜디오에도 아 지금 가을이 물들었어요. 아, 예뻐요. 네, 참 아름답습니다. 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또 인생의 황혼기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황혼기는 몇 살부터일까요? 글쎄요. 요즘에는 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평균 수명도 길어졌지만 굉장히 젊고 재밌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황혼기를 단순히 나이로 규정짓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중년 남자를 흔히 꽃중년 그러잖아요. 꽃잔을 빼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던데. 근데 그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꽃노년 그렇죠. 또 합니다. 예. TV에 뭐 꽃할배, 꽃할매 이게 네.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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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게 본인을 꽃 중년이라고 표현하는 좀 삼가해 주시라는데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네. 근데 요즘 주변에 보면 정말 젊게 사시는 꽃 노년분들이 분명히 많아진 건 네.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보면 저분이 과연 몇 살쯤 되셨을까라고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외모에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봉사도 많이 다니시는 분을 보면 정말 젊게 사시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젊다는 거 젊으셔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반짝반짝 빛나게 살고 계시는 분들 황금빛 청춘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나와 주십시오. 네, 어서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십시오. 야 네. 모델 분들은 모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화려한 등장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 와우. 언제나 청춘.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남자. 권민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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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소개해 주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시니어 모델 가수 윤하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세월을 즐겁게 사는 노년 꽃소년입니다. 네. 노년이 아니고 꽃소년입니다. 꽃소년. 네. 소년. 네. 배창기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세 분 나와주셨는데 그 오늘 출연자분들이 역대 그 아침마당 출연자 중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다고 하시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다들 젊게 보이셔가지고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네. 좀 연세를 여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신뢰가 되지 않을까? 나이를 말하게 되면은 제가 가수인데 좀 탕이 심할 텐데 그래도 몇 학년이지만 7학년입니다. 네. 제가 1949년생입니다. 네. 금년에 고해입니다 제가. 네. 올해 70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옆에 우리 윤화강 씨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디 가서 노였는 나이를 잘 안 밝히는데 네. 제가 나이로 밝히면은 그 무대 공연하는데 섭외가 안 들어오잖아요. 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왠지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놀랄 준비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왠지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무대 많이 저 출연 섭외가 많이 들어옵니다. 밝혀 좀 주시고 제가 네. 4, 5년생 네? 예, 4, 5년생 74인데 만으로 70세 만으로 할까요? 만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창기 씨는 어떻게 되세요? 세월을 모르고 사는 72살입니다. 네. 72세. 이야. 이야. 근데 예. 사실 이 세 분 뭐 70대인 줄은 모르겠어요. 전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네. 차례에 가서는. 어쨌든 세 분 중에 가장 막내십니다. 네, 권민흥 씨. 예. 밖에 나가시면 보통 나이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다른 제가 분들이? 그 무대에서 노래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팬들한테 문의가 오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네. 좀 지구게. 얼마나 보입니까? 물어보면은 50대 후반
60대 초. 아, 그것도 많이 봤어요. 40대 네. 후반 정도로. 아, 왜 이러세요? 그게 아니고요. 저건 아직 60대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 아니 네. 근데 정말 저는 갑자기 7학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맞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50대라고 해도 믿을 네. 정도의 네. 관리가 잘 되신 네. 동안이세요.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본인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젊어 보이는 비결? 네,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는 예, 분들이. 비결은 네. 다른 거 특별히 한 일 없는데 제가 그 유전자를 좀 특별히 타고난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아, 남다른 유전자. 네, 이마에 주름과 이 머리 숱이 좀 많아가지고. 예, 예. 좀 아니 진짜 주름이 하나도 네네, 없으시네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주기적으로 어떻게? 아니요. 저는 원래 네. 그 우리 제 와이프하고 좀 그런 농담을 자주 하는데 네. 당신 성형하면 이혼한다. 좀 이제 성형을 안 하는 그런 자연적으로 제가 항상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네, 주름이 하나도 네, 주름이 네, 좀 네, 이렇게 그래요, 한번 예. 비춰주시면. 이야. 바늘바늘하죠. 아, 네. 네. 아니 왜 저는 자동으로 갑자기 김쌤을 보게 되죠? 저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이게 또 수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절대 자연사입니다. 아. 근데 그 주름도 주름이지만은 일단 이 패션도 그 70대 패션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혹시 그 방송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아니 평소에 입고 다니는데 네. 우리 패션은 또 우리 와이프가 또 감각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항상 그 옆에서 많이 챙겨주는 바람에 제가 네. 좀 이렇게 옷을 좀 잘린다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있습니다. 분이 이렇게 코디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좀 그렇습니다. 오, 네. 야. 그러면 포인트까지. 예 아니 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뭐, 제가 이렇게 젊게 네. 다니시는 걸까 궁금해요. 아직 뭐, 그 직업을 안 밝히셨거든요. 예, 그 지금 현재는 제가 작곡가 겸 가수입니다. 아, 아 역시 가수. 작곡도 하시고 예. 노래도 부르시고. 예. 그럼 가수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수 아마추어까지 합하면은 많이 되겠지만 프로로. 데뷔한 지가 5년 정도 됩니다. 5년. 예, 5년. 뭐, 예, 예. 옆에 계시는 우리 이원생 정말 그 대선배님이시죠. 오, 아니 근데 가수 활동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둡게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늦깎이 가수인데 그러면은 뭐 가수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거기 제가 이제 생업으로 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76년도에 전역을 해서 그때부터 기금속 판매를 해왔습니다. 기금속 업계. 기금속 네. 하다가. 어쩐지 목도 좀 번쩍거리시네요. 반지도 예사롭지 않아요. 네네. 그만둔 지가 한 3년, 2년 조금 넘습니다. 이 놀이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인생 후반기를 좀 멋있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부모, 자식, 처, 또 내 고객들을 위해서 봉사했지만은 이제 나를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생각을 그만두었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한 네. 40년 정도 해온 네. 그 귀금속 그 사업을 그만두셨다는 거는 이제 또 그만큼 단골 고객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골 고객들 위해서 하셨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가수로 작곡가로 네. 직업을 바꾸셨어요. 그럼 네. 이게 가수가 되면서 진짜 접은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장사가 이제 너무 안 돼가지고 요즘 가수를 벌어보려고 물론 이제 그 우리 경영수 자체가 네. 조금은 사행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진짜 그 신용 하나를 못 부렸기 때문에 고객만큼은 정말 풍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를 한번 해보니까 두 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남보다는 나 자신을 살자 이런 네. 이런 열심히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만두게 되었지. 지금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남만큼 할 겁니다. 잘하고 네. 있는데 인생이 또 100세 시들 하지만은 예. 앞으로 보통 그 저 가수들이 30년 이상을 노래를 해야지 히트한다 그러는데 네. 30년 같으면 5년 했으니까 95살 돼야지 히트하는 거예요. 95세 히트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 가수로 이제 활동에 전념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예. 생업을 이제 접으셨거든요. 예. 아니 그 충분히 장사하시면서도 노년 즐길 수 있을 그러니까. 건데 얼마나 얼마나 즐기시려고 이렇게까지 네, 혹시 후회는 안 되십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물론 살아오면서 잘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해봤자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앞으로가 먼저고 현재가 중요한 거지. 네. 저는 항상 오늘을 가장 좋은 날이라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멘트했듯이 항상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네. 진짜 화면 보시면서 권민웅 씨에게 자극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라고 외치시는 권민웅 씨 얼마나 즐기면서 사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어딘가요? 벌써?
네, 여기가 지난주고 모 방송에서 녹화한 동덕시장 우리 그 출연 공연 장소입니다. 공연하러 가신 거죠? 네네. 오. 시장 안에 공연장이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삼수. 어제는 웬만한 시장에는 목걸이. 공연장이 다 있습니다. 아, 평소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정제하면 네, 아니죠? 평소에는 와.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저 입는 거랑 비슷해요. 네, 잠바 스타일로 해가지고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아, 근데 걷는 건 터미네이터인데. 너무 좋으시는데요. 머리도 스포츠에다가 옷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딱 잘 어울리시는데 누가 70대라 가겠어요. 아, 여기서 이제 공연이 펼쳐지고요. 네. 네. 누구신가요? 함께 계신 분은? 우리 집 와이프인데 코디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네. 패션 감각이 있으시다네. 네. 이야, 파란색 자켓. 딴 사람 됐어요. 느낌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옷을 그리 입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조금 발랄하게 젊게 입을 분들하고 신랑도 그리 입으면 좋지. 부를 때도 저는 항상 신랑 갑니다. 영감 안 가고. 아내분도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멋지세요. 아, 잠깐만요. 아, 우리 윤생님인데 네. 우리 가게 선배님이시고 정말 자상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만났어요, 이렇게. 아, 여기 대선배님이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초보 가수, 신인 가수인데 정말 고은이한테 만났는데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화려하신 분 처음 봤습니다. 아,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전국적으로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많이 전국적으로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대구에서도 그래도 내 스타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이제 무대 서시나 봐요. 네, 제가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해가 지금 다리가 수술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 완쾌한 게 안 돼가지고 좀 걷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제가 작사 작판 추억안주. 예, 직접 작사 작곡. 예, 동창회에서 이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했는데. 안주는 가사, 추억이 최고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팬클럽. 팬클럽도 있어요? 네. 우리 팬클럽이 결성되어 있는데, 네. 보통 공연할 때마다 뭐 한 7명, 8명 정도 항상 오셔가지고, 응원을 많이 해요. 50대를 봤어요. 연세에 비해서 저만 하면 1등 아니에요? 정말로. 무대 매너도 좋으세요. 이야. 와, 멋지십니다. 근데 예. 공연장에서 두 분 만나시면 참 반가우실 것 같아요. 아, 반갑죠. 예. 가끔 몇 분씩 같은 공연할 때 있습니다. 만나 가면 너무 다른 사람보다 반갑고 해가지고 네. 정말 악수도 많이 하고 만난 거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반주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조용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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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꼭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네. 들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늦게 가수로 나서실 때 곡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예, 제가 작사 작곡을 직접 하신 건가요? 대중가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게 되면은 그 노래에 인생의 흰 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럼 이 노래를 내가 직접 한번 써서 한번 해보자. 욕심만 욕심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사를 써서 하다가 이 초간주 자체는 직접 이제 곡까지 붙여서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래를 한 5곡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은 제가 전부 다 만들 겁니다. 네. 만들고 지금은 또 다른 후배 가수가 또 부탁해서 가지고 섭외도 받고 있습니다. 작곡까지요. 네. 아니 근데 늦게 출발하셨는데도 직접 작사 작곡 하신다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열정이 뜨겁다는 네. 거잖아요. 늦게 출발한 만큼 예. 다른 사람보다 한 다섯 배, 열 배 노력해야 되겠죠. 아. 네, 그만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분은 무대에 서야 되는 게 앞서 네. 뭐 동화배 뭐 유전자 타시다 그러셨는데 무대에 서야 되는 것도 유전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